그 덩치 안 보일 줄 아나? 아, 미치겠네 저. 아, 뭐 어떡하지? 어머, 어. 와, 반장님. 아픈 보고 다녀야지. 아, 죄송합니다. 어제 노반장님은 잘 만났어? 예. 참, 호주임 아버님 출소 직후에 만났다는 낙가말 찾았어. 지금 만나러 갈 건데 어떡할래? 아, 그 제가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? 물론이지. 가자. 나한테 돈을 끌어왔더라고요. 200쯤 꺼달랬나? 하여튼 그땐 돈이 별로 없어서 120 정도 만들어줬어요.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. 돈이 왜 필요냐고 했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. 그냥 더 물어보진 않았는데, 근데 좀 이상하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잠시 더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게 왠지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쫓기다니 누구한테요? 출소 직후니까 경찰은 아니었던 것 같고,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괜찮다고, 자꾸 괜찮다고만 해서 정확한 대답은 잘 못 들었네요. 그러니까 김범상이 할아버지가 만든 고려청자 재현품을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 자식의 위조 감정서를 붙여서 시장에 유통하는 겁니다. 경찰이 수사해봤자 김범상 고놈만 작살나는 거죠. 돈도 벌고 혼도 내고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딴 소린 집어치우게. 예? 허태수, 7년 전에 자네가 분명히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? 예, 그랬었죠. 그런데 왜 내 물건들을 훔쳐가? 죽은 허태수가 어떻게 내 물건을 훔쳐가냐고. 자네 정말 허태수 죽은 거 봤어? 두 눈으로 똑바로 봤냐고. 저 그게, 예, 진짜 그게 말입니다. 자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. 당장 허태수 찾아와. 찾아오지 못하면 너부터 죽은 목숨이. 알았어? 예. 가봐. 공장관은 선물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? 네. 근데 과연 선물한 보람이 있을지. 세상은 변해도 사람하고 돈은 안 변해. 이번 주말에 만날 이와자키 회장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? 매중 문병급의 청자로 찾아봐. 그 늙은이 마음에 안 들면 이번 건은 도루아미 타브리 최상품으로 수소문해. 야, 너 어제 왜 그렇게 서둘러 갔냐? 초이 씨도 그렇고. 무슨 일 있었어? 야. 어. 뭐 늦게까지 마셨냐? 아휴, 말도 마라. 용철이 그 자식 지 아버지 장가하냐 자랑하는 통에 이 차에 판 다 깨졌다. 아, 걔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. 야, 냅둬라. 그 자식 그 다른 건 몰라도 지 아버지 사랑만큼은 아주 알아주지 않냐? 그게 지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니까 문제지. 솔직히 어제 그 장 회장한테 선물 받았다는 그 얘기, 그게 어디 선물이냐, 뇌물이지. 장 회장한테 뇌물을 받아? 뻔하지. 네가 더 잘 알겠지만 장 회장이 어디 일 없이 선물 줄 사람이냐? 뭘 받았다는데? 아니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뭐 감 나가는 도자기나 그림 정도 선물하지 않았겠어? 용철이 아버지도 한 컬렉션 하시니까 엄청난 걸 드렸겠지.
창 회장이 공장관한테 뇌물을 줬다. 야, 종규야. 응? 그 물건 무슨 물건인지 용철이한테 슬쩍 한번 떠볼래? 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호준, 들어가자. 왜 그래, 호준? 괜찮아? 아까 아버지 얘기 들은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.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요. 걱정할 거 없어. 벌써 7년 전 소식이잖아. 그땐 쫓겨다녔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거야. 그래야죠, 반장님. 근데 저는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빠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이... 괜찮아. 괜찮을 거야. 잠깐 얘기 좀 해. 어? 무슨 얘기? 네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반장님이랑... 됐어. 듣고 싶지 않아. 너 지금 나한테 화난 거야? 아니, 화 안 났어. 근데 네가 좀 웃기긴 하다. 김범상... 어젠 내 품에 안겨있고 오늘은 강 반장 품에 안겨있고 네가 생각해도 너 좀 웃기지 않냐? 뭐? 웃기다고? 너는 내 말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그래 맘대로 생각해. 근데 김범상 있잖아, 나는 관투자. 왜 그러셨습니까? 방금 허짐한테 왜 그러셨냐고요?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이제 강 반장님께 제 감정까지 해명해야 됩니까? 허짐 오늘 아버지가 쫓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.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안아준 거고요. 선생님이 그걸 보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. 허줌에 대한 선생님 감정 대체 어떤 겁니까? 두 사람 진심이 아니면 굳이 이런 관계 유지해야 될 필요가... 진심이라면요? 진심으로 좋아한다면요? 강 반장님이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강 반장님 감정은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다. 강 반장님도 알아두십시오. 제 마음도 진심이라는 거.
저장이